갈증이 올라왔을까? 어?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책에서 그림이 튀어나온 거야?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데? 아니 이거 진짜 혹시 살아있는 그림책인가? 합성 같기도 하고 정체가 뭐지? 진짜 신기하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책에 어떻게 영상이 막 튀어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책이 뭐지? 오늘의 탐구과제, 살아있는 그림책의 정체를 밝혀라. 책은 약 5천년 전 이집트에서 발견된 진흙판 위에 새겨진 쇠기 모양이 그 시초라고 해. 그런데 보통 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에 적힌 평면적인 인쇄물. 도대체 이 책은 정체가 뭐기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걸까?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 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이곳은 세계 여러 나라의 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도서전. 의학이나 과학에 관한 전문 원서를 비롯해 우리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만화책도 많이 있지. 어딨지?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살아있는 그림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어? 책이 살아있다? 아니 정말 책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책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일반 책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반 평평했던 책이 네. 페이지를 넘기면 우와! 이렇게 튀어나와요. 어머나! 책을 펼쳤더니 나무가 생기고 또 한 장을 펼쳤더니 그 다음엔 집이 튀어나오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다니 정말 신기한걸? 선생님, 그런데요, 이 책은 뭐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책을 팝업북이라고 해요. 꼭 살아있는 것 같죠? 네, 근데 팝업북이요? 팝업북은 팝, 튀어나오고 업, 올라온다 할 때 튀어나오면서 올라온다는 책이라고 해서 팝업북이라고 해요.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신데렐라. 이야기도 이렇게 팝업북으로 보니까 마치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네. 어우, 정말 예쁘다. 인도를 대표하는 타지마할. 이처럼 세계 각지의 유명한 건축물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팝업북으로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이런 책들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책들이 원래 이렇게 예쁘고 재미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13세기였는데 그때는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별자리의 모습이나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었던 게 처음이었고요. 19세기부터 이렇게 예쁜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들이 같은 책을 읽더라도 좀 더 책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인형처럼 재밌게 더 볼 수 있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집도 만들어지는 팝업북. 이제는 그 모양도 크기도 다양해졌는데 요즘엔 우리 꾸러기들 말고 어른들도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이런 거 많이 없는데 이런 책 하면 문자 같은 것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렸을 때 봤으면 진짜 되게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두근두근 거리는. 재밌어. 그림이 책에서 쑥쑥 튀어나오는 재미있는 팝업북.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책과는 그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 있다는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 봤어.